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논수로에서 족대지를 해서 잡아서 오늘 먹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여기 족대지라는 곳은 좀 특이한 포인트인데 보통 농가밭에는 이제 수로가 있는데 여기는 또 인공수로입니다. 짜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물을 끌어와가지고 수심이 굉장히 좀 깊은 이런 인공수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계곡에 가가지고 계곡에서도 족대지를 해서 이것저것 잡아서 먹을 겁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야 보거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미국인데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뵈네. Hello. 오 영어 왜 이렇게 잘해요? 윤 선생님에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요 뒤에 있는 안녕하세요 천혁입니다. 아 다정다감하신 우리 천이 형님이랑 오늘 여기서 한번 족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물이 깨끗해요 의외로. 그냥 한 명 대고 있고 그냥 한 명이 그냥 쭉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좋습니다.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여기 빨리 하고 딴 데로 바로 이동하시죠. 계곡으로. 오케이. 야 여기 논수로 진짜 장난 아니죠. 일자로 쫙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아요. 몰이를 잘해서 한 번에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이제 호주에 갔다 오면서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자연에 있는 친구들을 좀 잡아서 먹어가지고 좀 살 좀 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날카로운 턱선. 이거 끌고 가는 것도 힘들겠다. 근데 진짜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치? 네. 장어. 제가 1번으로 해볼게요. 오, 키 2m신데 이 정도면 수심이 야, 상당히 있구만. 지금 이 정도면은 수심이 한 1m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20cm니까. 이제 부러뜨리면 오늘 여기 인상 없다? 이거 센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뜯은 거야. 네 여러분들 이게 좀 부족해 보여도 진짜 한 명밖에 안 못 지나가서 아마 이렇게 쭉 몰아서 잡는다는 거죠 결론은. 중간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중간 정도. 에이 안 잡혔죠. 풀밖에 없는데요? 뭐야 문제지 하나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봤어요? 어 피렘이다. 이거 피렘이에요? 아 피렘이네. 야 피렘 잡히긴 잡히네. 있네. 어 뭐야 역시 저기 펄조개 있어. 펄조개 있어. 이거 말조개인가? 말조개 이거 금지체자. 아 방생. 야 말조개 여기 진짜 있네. 어 얘는 뭐예요? 어 그거다. 여러분들 이게 잠자리 수채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물고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 수소곤충들이 이런 논수로에 많이 살거든요 수소곤충. 프레미하고 네 풀어줄게요. 가라. 없다. 그리고 다슬기. 좀 특이한 건 다슬기. 어 저기도 물고기야. 다슬기 많네. 이렇게 잠깐 했는데 이게 다 다슬기. 오 다슬기가 얘는 아니고요. 이게 좀 울퉁불퉁한 게 참 이쁘네. 얘네 금지체장 있죠 근데 1.5cm 각장 1.5. 아, 그럼 안 되네 얘네 다. 오저 각장이라냐 각장이라냐. 얘야 얘? 얘 빼고 방생할게요. 방생 굳이 가져가요? 얘야? 이거 귀에 꼽아야 되겠다 이게. 귀걸이. 귀마개 알팽이관. 혼수교체 족대신 연천 족대왕 모셨거든요. 족신 족대신이면 장어는 무조건 나오겠죠? 아, 족대왕은? 아 이게 없다. 오 예 피네미 피네미. 오 물고기 야 꺽지. 오 뭐야 꺽지 새끼. 아 역시 족대왕. 아니 꺽지 새끼가 왜 여기 있어? 진짜 귀엽다. 이야 대박이다. 와 이런 거 키워도 귀엽겠다. 이거 바로 방생해 줄게요. 꺽지 아기 꺽지 방생? 방생! 가라. 여기서 피네미 먹고 자라는구만. 정말 이제 갔어. 방금 엄청 놓친 것 같은데 형님? 그래 몰아봐. 알겠습니다. 내가 들어갈게. 잠깐만 내가 들어갈게. 엄청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쥐어. 오 보인다. 어? 우와 잡았어요? 야 역시 족신은 달라. 오 야. 아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 뭐 먹진 못하겠다 양심상. 근데 저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좀 부러워요. 다 피렘이네요 진짜. 진짜 다 피렘이. 싹 피렘이네. 갈견이가 없어. 다 놔줘야죠 이거. 아 너무 작아. 아우 진짜 많긴 많다 이게. 자 여기 한번 쑤셔가지고 안에 숨어있는 애들 좀 빼볼게요. 근데 안 보입니다. 역시 아 조금 작다 얘네 조금 작아.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야 그래도 많이 나온다. 큰 것들 넣고 이런 거는 크다. 큰 거 넣고 작은 것들 바로 방생. 자 분류 작업. 어 그래도 먹을만 그나마 그 사이즈는 좀 있네. 근데 작다. 계곡으로 바로 이동하시죠. 작은 애들 다 방생해주고. 다 방생해버리. 야 이 농수로 보이시죠. 시골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시골이 없어서 못 해봤지만. 아 이건 작은데 형님? 아 그 정도 먹을만해. 이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선 1차로 이 농수로에서, 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농수로에서 다양한 수소곤충이랑 다양한 친구들 보다가 먹을만치 피레미를 우선 잡았는데 이거 부족해가지고 계곡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게 좋아요. 이 돌도 많고, 이 빠루라고 하죠. 그 쇠막대기로 이 돌 들면서 잡으면은 이 안에 뭐 꺽지라든지, 뭐 피냄이라든지, 뭐 다양한 돌고기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오늘 잡은 걸로 달래 잡고기 매운탕. 여기요? 그러면은 제가 아래다 대는 게 맞죠. 자, 이거 봐, 이거 봐. 빠루를 넣고 흔들어주면은 이렇게? 안에서 장어가 놀래서 나올 거예요. 아, 들썩 들썩. 뭐야? 고라니. 고기는. 오, 야야, 돌고기. 오, 크다. 오, 야, 크다. 진짜 크다. 돌고기 커, 돌고기. 아, 이쁘게 생겼다. 이게 돌고래. 이런 거 어떠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열로 이렇게 해서. 네. 어묵돌이야. 무조건 있다 이거. 작아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 꺽지. 꺽지. 느낌이 꺽지가 있을 것 같았어요. 딱 보니까. 꺽지. 오케이. 너무 작다. 풀어줄까요? 먹기에는 좀 작아. 아, 이거 작은 거예요? 작아, 너무 작아. 네. 와, 꺽지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들어가잉. 자, 방생. 야, 이거 장어다, 장어. 그지? 요걸로, 요거. 아, 이거 진짜 느낌 좋다. 장어야, 장어. 이거 딱 생긴 게 칼조개처럼. 자. 우와, 우와, 돌고기. 쉬리, 여우를 좋아하는 여우의 상징 쉬리. 돌고기가 많고 우선 쉬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쉬리, 얘가 쉬리예요? 아이고, 한 마리 나간다. 오, 얘가 쉬리. 와. 오, 야. 여기 올라 왔어. 이게 옛날에 보호종인 줄 알았는데 보호종이 아니래. 네, 보호종 아니에요. 일급수 그 지켜. 오, 들어갔어. 잠깐만. 먹히고 싶나 보다. 근데 진짜 이쁘다. 야, 이쁘게 생겼네. 영화에 나왔던 쉬리. 얘 풀어줄게요. 네, 쉬리는 방생. 먹을 거 많으니까 가라. 쉬리 가라.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무시하면 안 돼요, 형님. 아까 작은 돌에서도 꼭지 나왔어요. 오. 돌고기 이거 바로 챙겨야 돼. 엄청 크다 이거. 돌고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이게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다면서요. 들어가. 자, 돌고래. 야, 우와, 이거 좋다. 이제 느낌 좋다 이거. 꼭지 돌. 선수 교체했으니까 아마 좋은 흐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뭔가 느낌 안 좋은데? 야,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 되고 지금 날씨가 쌀쌀하이 지금 따뜻한 게 확 땡깁니다. 아, 뭔가 이상한데? 보거 씨, 어복 어디 갔어요, 어복? 보거 거꾸로 하면 어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복 어디 갔어요? 누구 왔어요? 아, 이거 진짜 나온다. 이거 분명히 나와요, 이거. 어? 돌고기 50마리. 들어? 아, 있네, 진짜 돌고기. 리얼 돌고기. 근데 피레미 갈견이 없네. 야, 위험한 발언 아니야? 아, 리얼 돌.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돌고기 진짜 큽니다, 돌고기. 오케이요? 네. 가자. 오, 잘 준다. 나이스! 돌고기! 어, 크다! 크다! 이 정도 괜찮잖아. 예, 네, 괜찮죠? 예, 네, 티끌 모아, 돌고기. 오케이. 아, 조개같이 생긴, 예,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되겠다. 오, 되네. 오, 이렇게 큰 게 된다고? 이거 진짜 이거 사람보다 큰 거거든요? 야, 이런 데 장어 나오면 깜짝 놀라겠다. 어! 와, 돌고기. 아, 형 있어요? 큰 거 그래도 커요. 아, 한 마리. 진짜 돌고기 파티네. 뭐 돌고기만 나와. 돌고기 파티. 잃어버린 큰 거를 찾아서? 아, 뭐야? 와, 미쳤어. 뭐가 엄청 많은데? 이거 육지 가서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내 건 아닌데 패통발이야 어쨌든. 이거 끈이 없잖아요 보니까. 이런 무조건 패통발이죠. 그리고 저렇게 육지가 많이 끼어있으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뭔가 엄청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꺼내서 먹으면 되겠는데? 근데 이끼가 많은 거 봐서는 이거 확실히 패통발인 것 같아요. 한번 부어볼게요. 와, 진짜 많다. 진짜 많은데요? 이런 맛이지. 제가 검은도에서 설치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예예. 와, 야, 꼭지 먹어. 오, 고기. 오, 고기. 야, 불에 여기서 털면 어떡해? 아니야. 야, 빨리. 야, 이제 고기 담아. 빨리.
아니, 한번 이 꺽지 이거 뭐예요? 미쳤어. 네. 아, 꺽지 우선 살려줄게요. 작은 네. 것들은 작은 사이즈는 방생바로. 야, 갈견이 봐. 와, 진짜 크다. 얘도 풀어줘야겠다, 그냥. 오, 여기 동사리 있었어. 와, 이거 뭐야, 형님? 형님, 이거 뭐예요? 오, 미어요, 퉁가리, 퉁가리. 퉁가리. 이거 다 큰 거잖아요, 퉁가리가. 퉁가리 작다고 그랬어요, 원래.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빠가사리 아니야? 오, 빠가사리도 있네? 어, 대농갱인가? 대농갱이. 대농갱이. 아니, 이거 한 마리씩 다 넣어놨어요? 아니. 넣어놨지, 미리. 아니. 이벤트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 종류별로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대물꺽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농갱이랑. 그 다음, 대농갱이랑 대물꺽지. 이게 꺽지는 한 17은 되겠네. 진짜 크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갈견이. 와, 갈견이. 갈견이도 진짜 크고. 오늘 대물 사이즈죠? 돌고기도 진짜 큰 거고. 대물, 대물만. 이거 이벤트 같은데 약간. 보냈어? 아, 야. 야, 이게 갈견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패통발을 걷으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너무 서프라이즈하네. 굉장하다. 네. 이제 가시죠. 먹으러 가시죠. 배고파. 와, 여러분 진짜 손질 싹 다 했거든요. 이거랑 라면이랑 이거 달래죠, 달래. 어, 달래. 야, 이거에서 딱 매운탕 이거. 와. 자, 들어간다.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아, 다 때려 넣어. 야, 망설이지 말고. 네. 야,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다. 끝날래 이거. 미쳤어요? 한입 먹어봐도 돼요? 안 돼. 아! 어, 친구야, 씨. 아, 드세요. 한 입씩 드시죠, 그냥. 와, 미쳤지? 어우, 라면 투하. 투하. 이게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되게 잘박하게. 응. 자글자글.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우선 국물 먼저 먹어야지. 이거는 멸치 같아요, 피레미는. 멸치. 이건 뼈째 씹어 먹어도 돼. 네. 와, 달달해, 달달해. 와, 오늘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뭔가 힘이 나는 느낌. 와. 하늘 우와야. 와밖에 안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우선 배부터 채워야 돼. 진짜 비린내 1도 안 나고요. 달래 냉이 넣어가지고 또 몸이 좀 추웠거든요. 어우, 너무 좋아요. 드시지 아주. 네. 꺽지 대가리 한번 먹어. 자, 이게 꺽지거든요. 아, 꺽지가 제일 맛있네. 가끔씩 라면도 뒤집어주고 그래. 라면 먹느냐 집중하고. 아, 라면 넣은 거 까먹었어요, 순간. 라면 소에 담가고 있어, 지금. 얘 소에 하면 안 돼, 저기. 왕따 시키면 안 돼. 와, 근데 밥 말아먹으니까 미쳤다. 보이시죠? 지금 촬영하는데 다 그냥 다 밖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 먹어야 돼, 배고파.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만약 생방송이었어도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맛이. 청추다, 청추. 아, 밥 말아 먹는 거 맛있네. 이게 민물 볶음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미쳤지. 와.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는 감동이야, 감동. 진짜 맛있다, 이거. 국물이 뭐 잘박하니 진짜 맛있네. 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미쳤는데? 진짜 미쳤는데? 야, 라면 한 번 더 해줬다.